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제주 도민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도 상당했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제주도를 섬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9월 한 달 동안만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하게 두 배 이상 내는 경우도 있고 추가 배송비 때문에 살려고 해도 안 사는 경우도 있죠. 제주도가 이제 자주 시키면 택배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런 멤버십 같은 거를 가입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섬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넘게 붙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이 부담한 추가 배송비는 한 건당 2,16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6배 이상 비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9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되면서 배송비 지원금으로 32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한 건에 3천 원씩, 한 사람당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비 지원 접수를 하면 해수부에서 11월 중 확인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섬지역 지원 사업에 처음으로 제주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근거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 달 동안 추가 배송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제도 개선까지 이어갈지를 더욱더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 규모는 9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한 달간의 반짝 사업에 그칠지 제도 마련의 단초가 될지 제주도의 중앙 절충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